동원가든이 이름이? 동원가든입니다. 콩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콩국수. 아, 7년생이나 먹었는데 이런 거하는 게 좀 웃기죠? 그때 연봉을 때려치고 농촌 책에서 농촌 우리 친구들 유튜브 했다가 세금 벌었다가 몇 편 정도 주소가 나더라고 잘려버렸어. 그 돈을 벌다가 저희는 유튜브 돈 많이 벌었는데 친구들이 돌아앉았지. 잘 보고 있는 그놈이 한순간에 쪽박쪽이 많더라고. 아,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빤스 끊어놔가지고 그게 그 빤스 먹고 싶다나 보라갖고 그럼 바로 뭐 영구제명인데? 영구제명이야 벌써. 아이고 참 아깝네. 저는 올해 이미 갈라고요. 가자고 했지. 지금 어른들에서 약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알아도 러시아가 침입을 했잖아. 알아도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럼 리더자 한 명 들어오고 가는 거야. 젤렌스키가 시대는 언론도 있었죠. 판단이 좀 깊이 했으면. 결국에 손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손해야. 전쟁이 일어나겠어. 내 자식이 저기에다가 영향이 나눌 거라 생각했잖아요. 러시아는 유럽이 전혀 아니에요. 미리 지금 러시아에서 트럭에서 노브에 다시 30년, 50년 정도 나왔고 보다 10년 전에는 운동에 협의로 해서 코커버가 되는데 미국과 사우디아를 준비하고 한국하고 미국은 공격하고 적극적으로 사우디가 미국을 한국하고 미국을 공격하죠. 중국하고 사우디하고 미국이 한 문을 해가지고 지금 경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르신 전화 왔어요. 도와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지금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내가 하기로는 좀 금리가 두번 나왔는데 원래 좀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나왔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로 비해서 대변이 식량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면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해. 저도 한번 타면 큰일 날 뻔했죠. 아 형님 진짜 1층에서 제가 굴렀으니까 다행히 이 정도지. 2층에서 굴렀어 봐요.
야, 저. 끝났어. 야, 내려라 이거. 지금 돈이 나왔는데. 그런지 알아라. 계약하고. 이슈 해갖고. 그 위에서. 그때 거리에서. 발이 걸렸고 야. 발이 걸려, 발이. 이 백숙이랑 애호박찌개 팔고 이 찌개도 있네요. 세포코 두 개요. 동원 같은 게 군대 오리 그다음에 제육볶음 애호박찌개도 있고 콩국수도 있네요. 네, 수고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체험이야. 이게 너무 신기해.